자, 그렇게 결국 왕위에 오른 태조 이성계. 태조는 단순히 권력을 잡아 자기 멋대로 왕위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고려 신하들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까지 얻어 진정한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원의 돌발 행동으로 이 계획이 모두 틀어지자 이성계는 대신들의 간청에 어쩔 수 없이 왕이 되는 형식을 취했죠. 그렇게 왕위에 오르긴 했으나 아직 역성혁명을 반대하던 세력은 물론 중립을 지키던 사람들도 꽤 됐기 때문에 태조는 이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태조는 왕이 된 후에도 바로 궁궐로 이사에 들어가지 않고 원래 살던 집에서 출퇴근하고 조회도 선체로 받으며 겸손한 자세를 보입니다. 갑자기 많은 걸 바꾸려 하면 민심이 떠날 것이다. 서두르다 이를 그르칠 수 있으니 먼저 민심을 다독여야 하겠구나. 나라 이름은 그대로 고려로 하고 의장과 법제 또한 그대로 두도록 하라. 예, 전하. 왕조가 바뀌었으니 서둘러 명예 사신을 파견해 이 사실을 알리고 오도록 하거라. 예, 전하. 속히 다녀오겠사옵니다. 그래, 이성계가 왕이 됐다고 새 왕조는 인정해주마. 그런데 나라 이름은 어떻게 고쳤느냐? 옛 왕조 조선의 이름을 따 조선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전하면 통보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안 그래도 성격 괴팍한데 또 무슨 이상한 이유로 시비를 걸어올지 모릅니다. 그럼 전하의 고향인 화령을 넣어 둘 중 찍어달라고 해보죠.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화령을 찍진 않으시겠죠? 동의의 오래된 나라 중 조선이 있지 않은가? 그 뜻을 이어받아 조선으로 하는 게 좋겠구나. 휴, 다행이다. 오늘부턴 국호를 조선으로 칭한다. 하지만 민심을 달래기 위해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태조와 달리 정도전과 신하들은 발빠르게 권력을 가져오는데요. 전하, 예로부터 나라의 군사 지휘권은 왕실의 친척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전하께서도 군권을 종친에게 나누어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럼 방과와 방번이 그리고 이재를 중심으로 군권을 개편하도록 하게. 전하, 새 왕조를 세우는데 기여한 공신들이 많사옵니다. 공신을 책봉해 그들에게 상을 내리심이 어떠하신지요? 당연히 그리해야지. 공신에 올릴 자들을 선정하고 그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내리도록 하시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키운 열매를 따먹는 순간이죠. 공신으로 선정된 자들에겐 어마어마한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먼저 공신 등급에 따라 토지와 노비가 주어졌는데 이 토지와 노비는 공신의 사유 재산으로 인정돼 자식에게도 대대로 물려줄 수 있었죠. 반면 왕자들은 공신 명단에서도 제외되고 토지나 노비도 주어지지 않고 다만 과전이 100결씩 주어졌는데요. 과전이란 그 토지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을 나라 대신 과전의 소유주가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당시 세금은 수확의 10%였어요. 물론 공신은 토지뿐만 아니라 직급에 따라 과전도 추가로 받았답니다. 그런데 공신에게 주어진 혜택은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공신의 자식들은 음서 제도를 통해 과거를 보지 않고도 관직에 오를 수 있었고 태조는 그들이 죄를 지어도 무조건 용서해주겠다고 보장했죠. 혁명의 성공으로 주요 관직은 모조리 꿰차 권력과 명예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혜택까지 얻었으니 공신의 어깨가 높아질 대로 높아질만 하겠죠. 그런데 이 공신 책봉에 불만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전하, 어찌하여 배극렴, 김사영 등 크게 기여한 바가 없는 이들을 공신 목록에 올리신 겁니까? 나는 새 왕조가 우리들만의 세상이 되길 바라지 않네. 그동안 눈치만 보던 중도파도 회유하고 반대 세력도 최대한 품어줄 생각일세. 허면 왕자들은 공이 큰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공신으로 책봉하지 않으신 겁니까? 그건 내 생각하는 바가 있으니 그대로 진행하시게. 한편 역성혁명을 반대하던 사람들은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고려 사문이라고 해서 고려 말기에 끝까지 절개를 지켰던 세 사람을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목은 이색, 포은 정몽주, 야은 길제 이렇게 세 명을 가리키는데 야은 길제 대신에 도은 이숭인을 넣기도 하죠. 정몽주는 이미 죽었으니 남은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목은 이색은 당시 유배 생활을 하던 중이었는데 태조는 몇 달 뒤 그를 유배에서 풀어주고 다시 조정에 불러들이려 했는데요. 목은, 이왕 이렇게 된 거
나와 함께 조선을 그대가 꿈꾸던 나라로 바꾸는 게 어떻겠는가? 제가 꿈꾸던 나라는 고려입니다. 저는 조선에서는 할 일이 없는 듯합니다. 이색은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세조는 그런 이색을 존중해 죽을 때까지 손대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도운 이숭인을 살펴볼까요? 이숭인은 1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성균시에 합격하고 16살에 대과에 합격한 수재입니다. 이색도 이숭인을 최고의 문장가라고 칭했을 정도로 글짓기 실력이 출중했기 때문에 명나라와 관련된 외교 문서는 거의 그의 손을 거쳤다고 봐도 무방했죠. 이숭인은 젊었을 땐 정도전과 친하게 지냈으나 정치적 입장이 달라지자 그와 절교했고 이후 스승인 이색을 따라 고려를 지키려 했어요. 그러나 정몽주가 죽고 이성계가 정권을 잡자 곧 유배당했는데요. 전하, 개국을 반대하며 저희를 위험에 몰아넣던 정몽주 일당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미 새 왕조가 열리고 그들은 유배형에 처해졌소. 그들도 나름 옛 왕조의 절개를 지키려 했던 것이니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능력 있는 자들은 등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소. 아니되옵니다, 전하. 그래서는 나라의 기강이 서질 않사옵니다. 그럼 곤장을 치는 건 어떻소? 대신 백대는 쳐야 하옵니다. 알았소, 그리하도록 하지요. 그런데 정도전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형을 집행하는 자에게 밀명을 내립니다. 명심하시게, 곤장 백대를 맞은 자가 절대 살아서는 아니되네. 알겠는가? 얼마 전에 정몽주가 정도전 일당을 처리하려 했던 방식 그대로죠. 이번엔 반대로 정도전이 정몽주와 함께했던 이들을 때려죽이라 지시했고 그렇게 이숭이는 곤장을 맞다 죽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총 8명이 죽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태조가 딱히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다고 한 걸로 보아 정도전이 이를 잘 처리한 것 같아 보이죠. 마지막으로 야은 길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길제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 집에 말도 없고 종도 없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어린 시절 아버지가 어머니를 인정 없이 모질게 대하자 어머니는 고향으로 떠나고 아버지는 새 부인을 들였는데요. 계모는 길제를 싫어했지만 길제는 아버지에게도 계모에게도 열심히 효도해 그 효성이 이웃마을까지도 유명했다고 합니다. 길제는 정몽주의 제자로 공부하다 1386년 34살의 나이로 문과에 급제해 관직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3년 뒤 정몽주와 이성계가 대립하자 어머니를 봉양한다는 이유로 낙향한 뒤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길제와 관련된 일화가 하나 더 있는데 훗날 정종이 왕위에 오르고 이방원이 세자로 있던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방원은 옛날 성균관에서 함께 공부하던 길제가 생각나 낙향에 있는 그를 다시 불러서는 태상박사라는 높은 벼슬을 주겠다고 제안했는데요. 그러나 길제는 여자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고 신하는 두 왕을 섬기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소인 낙향하여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곤 다시 낙향했는데 얼마 후 이 이야기를 들은 정종은 길제를 충절의 아이콘으로 삼았고 이방원도 가난한 그의 집안을 생각해 세금을 면제해 주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사실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닌 것 같죠? 학문이 엄청 출중하단 말도 없고 관직을 주겠다는데 절개를 지키며 거절한 경우는 길제 말고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길제가 중요한 인물인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관직을 거절하고 낙향한 길제는 학원을 차리고 후세 교육에 힘썼는데 이렇게 길제 밑에서 열심히 공부한 이들이 또 제자를 가르치고 그들이 또 제자를 가르치며 점점 세력을 키워갔으니 이들이 훗날 조선을 통치하는 핵심 세력인 사림으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새 왕조 조선을 연 뒤 공신은 상을 주고 반대 세력은 회유도 하고 벌도 주고 하면서 건국에 관련된 일을 모두 처리한 태조. 하지만 이제 다 끝났으니 편할 날만 남았을 줄 알았던 태조의 생각과 달리 그에겐 곧 비극이 찾아옵니다. 태조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신의왕후 한씨로 이성계와 같은 마을인 화령에서 태어나 15살 때 2살 위인 이성계와 결혼해 6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낳았는데요. 이성계가 고려의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활약하는 동안 한씨는 화령에 홀로 남아 아이들을 잘 키워냈고 그들은 훗날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는데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럼 한씨의 아들들에 대해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장남 이방우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이성계와 사이가 좋은 효자였고 형제들과도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음서를 통해 관직에 진출한 이방우는 이후 이성계를 따라 전장을 누비는 무장으로 활동했는데요. 그러다 위화도 회군이 발생하자 최영의 진영에 있던 이방우는 동생 이방과와 함께 탈출해 이성계에게 합류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성계의 맏아들로서 톡톡히 역할을 해오던 이방우는 공양왕이 즉위한 시점부터 갑자기 중앙정계에서 밀려나는데요. 반면 이때부터 둘째 이방관은 조정 중신으로 임명되죠. 또한 조선이 건국된 후의 기록에선 이방우가 술을 너무 좋아해 매일 술만 마시다 술병이 나서 조선이 건국된 다음 해인 1393년에 죽었다는 얘기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듣기론 이방우는 이성계가 왕이 되려 하자 아버지에게 실망하고 고려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술독에 빠져 살았다고 알고 있죠.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일단 조선왕조실록에는 그런 말이 전혀 안 나와 있는데 이런 썰이 돌게 된 이유는 바로 이성계에게 의형제와 같았던 이질환이 쓴 청해백집 때문입니다. 이질환의 청해백집에 따르면 이방우는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했을 때부터 이성계의 결정에 반대했고 이후 조선이 건국되자 고려에 대한 절개를 지키기 위해 철원에 있는 산에 들어가 은거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술을 가까이 한 것도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고려가 멸망한 데 따른 서름 때문이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정식 기록인 실록에서는 위화도 회군 세력이 우황을 폐하고 창왕을 옹립할 때 이방우가 명나라의 사신으로 다녀오기도 했으며 조선이 건국된 후엔 선조에게 제사를 드리기도 했다고 하니 과연 뭐가 진실일까요? 뭐 진실은 이미 알 수 없게 되었지만 이런 게 또 역사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뭐였든 이방우는 공양왕이 옹립된 후 중앙정계에서 밀려난 것이 사실이며 조선이 건국된 지 얼마 안 돼 죽었으니 당연히 장자 역할은 이방과가 할 수밖에 없었겠죠. 다음은 둘째 이방과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방과에 대해선 뒤에 정종편에서 자세히 알아볼 테니 여기서 짧게 짚고 넘어가자면 이방과도 형 이방우처럼 아버지에게 효심이 지극했으며 형제들과도 사이가 좋았다고 하네요. 이방과 역시 음서를 통해 관직에 진출해 아버지 이성계와 함께 전장을 누빈 무장 출신으로 이성계가 왕이 되는데 공을 세웠지만 세자가 되거나 왕이 되고 싶은 욕심은 없었던 듯 보입니다. 다음으로 셋째 이방이 또한 권력욕이 없었는데 이방이는 다른 형제들보다 눈치가 참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자리에서도 정치 얘기가 나오면 입을 닫아버리고 이후 1, 2차 왕자의 난 때도 처신을 잘해서 아무 피해를 입지 않았죠. 하지만 이방이는 지병이 있어서 오래 살진 못하고 45세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넷째 이방관은 나중에 2차 왕자의 난 때 알아보고 다섯째 이방원도 기니까 좀 뒤에 알아보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이방연은 1385년에 사마시에 합격해 성균 박사로 임명되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형 이방원을 이어 과거에 급제한 것으로 보이나 위화도 회군이 일어나기도 전에 일찍 죽고 말았는데요. 이렇게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운 아들들을 키워낸 신의왕후 한씨였으나 이성계의 옆엔 항상 신덕왕후 강씨가 있었기에 한씨는 항상 외로운 삶을 보냈고 안타깝게도 태조가 왕이 되기 10달 전에 죽는 바람에 왕비가 되지도 못했죠. 신의왕후 한씨가 활용해서 아이들을 키울 동안 중앙정계 진출을 위해 개경에 있던 이성계는 귀족 출신의 아내를 또 한 명 맞이하는데 그녀가 바로 신덕왕후 강씨였습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 고려시대에는 공식적으로 왕 빼고는 일부 일처제였다. 아니다, 관습법으로는 그랬지만 사실상 일부 다처제였다. 이렇게 말이 나뉘는데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태조가 왕위에 오를 때 신덕왕후 강씨가 왕비가 되었으니 훗날 이방원이 주장했던 것처럼 신덕왕후 강씨는 그냥 첩이었다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아무튼 신덕왕후 강씨에 대해 좀 설명하자면 그녀는 이성계보다 나이가 21살이나 어리며 미모가 출중하단 얘기가 많고 그래서인지 이성계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귀족 집안 출신이나 개국 공신에 그녀의 친족 이름이 하나도 없는 걸 보면 이성계에게 정치적 도움은 별로 주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녀는 이성계와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며 그의 정신적 조력자 역할을 충분히 했고 이성계와의 사이에서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먼저 이성계의 일곱째 아들 이방번은 고려시대의 공양왕의 조카 딸과 결혼했으며 실록에 따르면 성격이 거만하고 경솔해 볼품없다고 나오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아들인 이방석은 그렇게 똑똑하진 않으나 이방번보다는 나았다고 하는 정도만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왕자의 난의 승리자가 이방원이기 때문에 이방번과 이방석에 대한 기록은 별로 남기지 않으려 했겠죠. 앞서 1화에서 말했듯 신유왕후 한씨의 아들들은 이성계가 왕이 되는데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공신책봉에서 누락되고 말았죠. 그래서 한씨의 아들들이 안 그래도 짜증이 나 있던 찰나에 큰 사건이 터지고 마는데요. 이제 세자를 책봉해야 하는데 그대들은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오? 예로부터 나라가 평화로울 땐 적장자를 세자로 세워야 하며 나라가 어지러울 땐 공이 큰 왕자를 세자로 세워야 한다 했습니다. 당시 태조의 장남 이방우는 이미 죽었으나 명실상부 태조의 적장자는 둘째 이방과로 이미 공양왕 시절부터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냥 임명만 하면 되는 상황, 아니면 아직 나라가 안정되지 않은 초기이니 방법은 거칠었지만 결국 태조가 왕위에 오르는데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 이방원을 세자로 삼는 게 누가 봐도 당연했죠. 그런데 여기에 신덕왕후 강씨가 끼어듭니다. 전하,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무슨 일이오? 한씨의 아들들은 제가 왕비인 게 달갑지 않은가 봐요. 여기서 잠깐, 조선이 건국됐을 때 태조는 강씨를 정식 왕비로 채택했으며 이미 죽은 한씨는 절비라고 칭하면서 정식 왕비로 인정해주지 않았는데요. 어찌 그리 생각하시오? 어찌 그리 생각하지 않을 수 있나요? 말투와 태도에 뻔히 드러나는데요. 하여 전하께서 돌아가신 후 그들 중 하나가 왕이 되면 저와 제 아들은 어떻게 될지 고민이에요. 한 가족끼리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걱정 마시오. 어찌 걱정이 안 되겠어요. 게다가 방원이는 성격이 사납고 행동도 거칠어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하여 혹시 제 아들 중 하나를 세자로 삼아주실 순 없으신지요? 네,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지요. 그 후에도 신덕왕후 강씨는 계속해서 태조를 설득해 결국 원하는 대답을 얻어내고 맙니다. 그리하도록 합시다. 방번이와 방석이 중에 세자를 결정하도록 하지요. 그렇게 대신들을 모아 다시 한번 세자 책봉을 의논하는 태조. 네, 고민을 해봤는데 세자로는 방번이가 적합한 듯하오. 어찌 무한대군을 세자로 삼으려 하시는지요? 네, 이미 결정했으니 그리 아시오. 정 그러시다면 무한대군은 성격이 너무 거만하고 경솔하니 의한대군은 어떻습니까? 방석이도 괜찮은 것 같소. 그럼 방석이로 하도록 합시다. 실록에선 이방번이 세자가 되지 못한 이유가 성격 때문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의 외척에 있습니다. 이방번은 고려 시절 공양왕의 조카 딸과 결혼을 했는데 그런 이방번이 세자가 되면 태조가 직접 끌어내린 공양왕이 왕의 사돈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니 이방번은 애초에 세자가 될 수 없었던 거죠. 그렇게 다 큰 형들을 제치고 10살의 나이에 세자에 책봉된 막내 이방석. 이후에 일어날 일을 아는 우리로선 태조의 이 선택이 참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왕위에 오른 그인데 어째서 지금까지 도움을 준 아들들을 다 제쳐놓고 막내를 세자로 세울 생각을 한 걸까요? 태조실록은 훗날 태종 때 태종의 킹메이커 하륜이 편찬한 책입니다. 그래서인지 태조는 어떨 땐 겸손하고 인자한 정치가로 보이는 반면 종종 어리바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태조도 은근히 방석을 세자로 세우고 싶었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원은 이미 정몽주를 죽인 사건으로 태조의 눈 밖에 난 상황이었고 신유왕후 한씨는 이미 죽고 없으며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던 신덕왕후 강씨를 정식 왕비로 세웠으니 신유왕후의 아들인 이방가보다는 신덕왕후의 아들인 이방석에게 더 마음이 갈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걸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공신책봉 때 신유왕후의 아들들이 모두 빠진 것과 가장 공이 컸던 이방원을 조선 건국 이후 정치에서 완전히 배제했던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은근히 마음을 내비치던 찰나 신덕왕후 강씨도 자기 아들을 세자로 삼고 싶은 욕심을 드러내니 태조도 마음을 먹게 된 거 아닐까요?
아무리 신의 왕후의 아들들이 반발한다 한들 태조는 무패 전승의 기록을 보유한 고려 최고의 무장 출신. 그런 자기가 버텨주기만 한다면 충분히 이방석이 잘 커서 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태조의 정치 파트너 정도전 입장에서만 봐도 유학자인 정도전은 왕 중심이 아닌 재상 중심의 정치를 하기를 원했으니 이미 다 큰 이방원이나 이방가가 왕위에 오르기보다는 아직 10살밖에 안 된 이방석을 잘 가르쳐서 유학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군주로 만들고 싶었겠죠. 더군다나 공이 가장 큰 이방원은 욕심 많고 거친 성격이라 왕권을 강화하려 할 게 뻔하니 더욱이 이방석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요. 여기까지는 그냥 제 생각이었고요. 이유가 뭐였든 그렇게 세자가 된 이방석. 이방석은 과연 무사히 왕위에 오를 수 있을까요? 조선 건국 초기, 태조는 웬만하면 모든 일을 정도전의 뜻대로 진행했으나 정도전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겨서 진행한 일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수도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태조에게 개경은 시골 무장 출신이라고 숱하게 차별을 받아왔던 도시이자 자신이 몰락시킨 고려의 잔재가 너무도 많이 남아있는 곳이었는데요. 개경은 고려의 녹을 먹고 왕씨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가득한 땅이다. 서둘러 새 도읍으로 정할 만한 곳을 알아보아라. 계룡산이 마땅한 줄 아뢰옵니다. 그래, 그럼 어디 한번 가보자꾸나. 계룡산에 도착하긴 했지만 대신들은 모두 수도를 옮기는 걸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굴하지 않고 새 도읍 건설을 명했는데요. 그렇게 공사를 시작한 지 10개월쯤 지난 어느 날 갑자기 한 관리가 나타나 태클을 거는데 신이 일찍이 풍수책을 조금 보았사온데 풍수에 따르면 계룡산의 땅은 이러이러하여 곧 쇠망할 땅이 옵니다. 그래, 그럼 대신들은 어디 한번 계룡산의 풍수에 대해 조사해보거라. 조사해본 바 계룡산의 풍수는 하륜의 말대로 좋지 않사옵니다. 무어라, 그럼 어서 도읍 건설을 중단하라. 그리고 하륜은 서둘러 다른 좋은 땅을 찾아 올리도록 하거라. 풍수와 지리학에 따르면 새 도읍으로는 무학이 가장 적당한 줄 아옵니다. 그래, 정도전의 생각은 어떠한가? 신은 술수하는 자들의 말 따위는 믿을 수 없사옵니다. 그리하여 제가 평소 배운 바에 따라 말씀드리면 지금은 새 나라의 기틀을 닦을 때이니 새 도읍을 건설하기보다 백성의 힘을 기르는 것이 우선인 줄 아뢰옵니다. 정도전뿐만 아니라 당시 하륜을 제외한 모든 관료가 천도를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이미 수도를 옮기기로 마음먹은 태조는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과인은 이미 도읍을 옮기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이처럼 신하들이 모두 무학을 반대하니 한양은 어떠한가? 한양은 괜찮은 듯하옵니다. 신들의 생각에도 개경 다음으론 한양이 가장 나은 것 같사옵니다. 아니되옵니다, 전하. 이곳은 풍수에 맞지 않는 땅이옵니다. 새 도읍으로는 무학이 제일이옵니다. 됐다. 하륜을 제외한 모든 대신이 찬성하니 한양을 새 도읍으로 삼도록 하자꾸나. 그토록 염원하던 새 도읍 건설이 다시 시작되자 태조는 열심히 채찍질하며 일에 박차를 가했고 그렇게 채 1년도 안 되어 궁궐이 완성되면서 조선은 도읍을 한양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방원은 태조의 다섯째 아들로 어려서부터 총명하다는 말이 따라붙습니다. 특히 태조가 고려에서 관직 생활을 하던 초기에 저 시골 무장 출신이라는 이유로 권문세족으로부터 차별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이방원이 과거에 급제했다는 소식을 들은 태조는 그동안의 서러움이 북받쳐 뛸 듯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과거에서 김한로 등을 급제시켰는데 우리 태종이 병과에서 7등으로 뽑혔다. 이후 이방원은 개경에서 관직 생활을 하며 이성계가 정계 주요 인물을 만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요. 내가 이렇게 많은 손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건 네 도움이 정말 컸다. 그러다 21세의 전리정랑, 지금으로 치면 중앙정부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으로 있던 이방원은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듣는데요. 뭐라? 아버지가 위화도에서 회군을 했다고? 안되겠다. 이대로 있다간 최영이 우리 가족을 인질로 삼을 수도 있으니 서둘러 피신해야겠어. 그렇게 이방원은 재빨리 어머니 한씨와 계모 강씨, 그리고 이방범과 이방석을 데리고 최영을 피해 도망갑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이방원은 이성계에게 큰 도움을 많이 주는데요. 이성계가 말에서 떨어져 큰 부상을 입었을 때
이때를 기회삼아 정몽주가 이성계의 측근들을 모두 유배보내며 이성계 세력을 압박해왔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때 하필 이방원과 형제들은 어머니 한씨가 돌아가셔서 3년상을 치르느라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몽주의 행동을 보면서 심각한 위기를 느낀 이방원은 곧장 3년상을 접고 이성계에게 달려가 부상 입은 이성계를 개경으로 데려와서 정몽주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또한 이성계가 왕이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던 정몽주를 죽이면서 사실상 조선개국의 가장 큰 공신으로 대우받아야 했으나 앞서 말했듯 이런 이방원의 독단적인 행동 때문에 이방원은 이성계의 눈 밖에 나면서 공신책봉은커녕 이후 정계에서도 계속 밀려나며 찬밥 신세를 겪어야 했는데요. 거기다 태조가 자기나 맏아들인 이방가를 제치고 막내 이방석을 세자로 앉히겠다고 선포하니 이방원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태조와 정도전이 떡 버티고 있는 이상 이방원이 어쩌겠어요. 그냥 혼자 분을 사기며 참는 수밖에요. 앞서 살펴봤듯이 태조가 왕위에 오른 후에도 공신 책봉 문제나 세자 책봉 문제 등 곳곳에서 불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성리학을 나라의 근본으로 삼은 조선이었기에 무인과 문인의 차별도 문제가 됐습니다. 거기다 중도파를 회유하고 반대 세력을 단번에 척결하지 않으려 했던 태조의 정책 때문에 아직 살아남은 구세력들이 있었는데 이들 또한 차츰 태조에게 불만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그러자 이방원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절호의 기회로 삼습니다.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둘 이방원의 장인인 민재의 집으로 몰려들었고 어느새 이방원은 그들을 모아 하나의 세력을 형성했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이방원을 왕으로 만들어줄 킹메이커가 이방원을 찾아오니 그가 바로 한양천도 때 등장한 하륜이었습니다. 하륜은 1360년에 13살의 나이로 국자감시에 합격하고 1365년엔 1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문과의 급제에 관직에 진출한 수재로 이후 정도전, 정몽주 등과 함께 이색학당에 들어갔는데요. 그렇게 관직 생활을 하던 하륜은 신돈이 집권하던 시기에 신돈이 여자를 밝히고 돈도 밝힌다며 탄핵했다가 오히려 자기가 파직되었습니다. 이후 복직되어 다시 관직 생활을 하던 하륜은 이번엔 최영의 요동 정벌을 반대하다가 유배를 당했는데요. 그러다 또 복직했는데 얼마 후 이성계 세력이 위화도 회군으로 정권을 잡자 이번엔 이색 계열이라며 다시 한번 추방을 당합니다. 근데 공양왕 시절엔 또다시 복직되어서 전라도 도순찰사로 근무했는데요. 이성계파와 정몽주파가 한창 정치 싸움을 할 때 어느 쪽 편도 들지 않고 중립을 지키던 하륜은 조선이 건국되자 태조의 중도파 회유 정책에 따라 경기도 관찰사로 임명됩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벌써 파직이랑 유배를 세 번이나 당하고 이젠 중앙정계에서 완전히 밀려나서 지방관리만 맡게 된 하륜. 하륜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관직 생활을 할 순 없다고 생각했는지 다시 한번 중앙정계 진출을 궁리하는데요. 조선의 건국 이념이 성리학을 기반으로 하듯 하륜도 성리학을 배운 유학자였는데 보통 성리학 이외에 다른 학문을 천시하는 대부분의 유학자들과 달리 하륜은 천문, 음양, 의술, 풍수, 지리, 관상 등 잡학에도 관심이 많아 두루 섭렵했습니다. 그러다 태조가 계룡산에 도읍을 건설하려 하자 하륜은 이에 반대하면서 태조의 눈에 띄게 되는데요. 하지만 새 도읍을 선정하던 중 정도전에게 제대로 한방 먹게 된 하륜. 신은 술수하는 자들의 말 따위는 믿을 수 없사옵니다. 술수하는 자라니, 나는 단지 내 지식을 가지고 의견을 말한 것뿐인데 성리학이 아닌 다른 학문을 사용했다고 해서 음양술수를 깨하는 자들과 같이 천시한단 말인가. 정도전 이놈, 내 잊지 않겠다. 이후 외교 문서 작성에 뛰어난 자질을 보인 하륜은 명나라와의 외교에서 큰 역할을 하며 중앙정계에서 자리를 키워가던 한편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를 욕보인 정도전을 타도하기 위해 반정도전파 세력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륜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민재를 찾아가는데 제가 정말 많은 사람의 관상을 보아왔지만 대감의 둘째 사위 같은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제가 꼭 정한군을 뵙고자 하온데 혹시 자리를 마련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그렇게 평생의 파트너 이방원을 만난 하륜. 이성계에게 정도전이 있었다면 이방원에겐 하륜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하류는 이방원에게 중요한 사람이었는데요. 이렇게 자신을 도울 세력을 모으고 머리를 써줄 인재까지 얻게 된 이방원은 본격적으로 정도전을 끌어내릴 준비를 시작합니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건국된 명나라에서도 조선과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명나라를 건국한 황제 홍무제에게는 26명의 황자가 있었는데 그들 중 5명이 정실부인 마황후의 아들로 황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5명 중 가장 능력이 뛰어나고 명나라를 개국하는 데 공이 큰 사람은 넷째 주체였는데요. 장남이 아니지만 공이 큰 아들이라 마치 조선의 이방원을 보는 것 같죠. 그러나 홍무제는 주체가 아니라 장자인 주표를 황태자로 삼습니다. 이후 홍무제는 강력한 황권 강화를 꿈꾸며 이에 방해되는 세력들을 모두 제거해갔는데요. 그런데 이때 드러난 홍무제의 어마무시한 잔혹성. 홍무제는 신하들이 도저히 반란을 꿈꾸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잔악무도한 고대의 형벌을 사용합니다. 허리를 자르고 사지를 찢고 사람의 살로 포를 뜨고 가죽을 벗기고 끓는 물을 뿌리고 내장을 빼내고 고문하고 죽이는 방법만 해도 수십 가지에 하나같이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로 잔혹한 형벌. 거기서 끝이 아니라 홍무제는 형벌을 가할 때 최대한의 고통을 주기 위해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매우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도록 했는데요. 중간에 죄인이 죽게 되면 형을 집행하던 망나니도 사형을 당했다고 하니 얼마나 끔찍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그런데 이렇게 죽어간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최소 2만 명, 최대 10만 명이나 됩니다. 홍무제는 개국 공신도 싹 다 죽이고 황태자의 외척이나 능력 있는 신하나 그의 가족, 친구, 사돈의 팔촌까지 황권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것 같으면 전부 죽여버렸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계획과 달리 황태자 주표가 일찍 죽어버리고 말자 홍무제는 주표의 아들 주윤문을 황태손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대숙청을 보다 못한 주윤문은 어느 날 홍무제를 찾아가 말하는데요. 폐하, 온 궁궐이 매일 슬픔과 고통에 울부짖고 있사옵니다. 이제 이 명나라의 백성이라면 모두가 폐하를 두려워하니 그만 살상을 멈춰주시옵소서. 그러자 주윤문에게 가시 몽둥이를 하나 던져주는 홍무제. 그 몽둥이를 한번 잡아보아라. 아야! 몽둥이가 가시로 가득해 잡을 수 없사옵니다. 황희는 가시나무 몽둥이 같은 것이니 가시가 있으면 손을 찌르기 마련이다. 내 너를 위해 그 가시를 모두 없애주려는 것이니 그리 알고 더 이상 이런 부탁은 하지 말거라. 이런 홍무제의 황권 강화 정책은 명나라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이어집니다. 저번 챕터에서 홍무제가 고려의 강경책으로 나오면서 천령의 지역을 내놓아라고 소리쳤던 거 기억하시나요? 당시엔 고려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세게 나왔는데 막상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고 나니 홍무제는 그 뒤로 천령위를 내놓으라는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냥 고려를 겁주려고 했던 말인 것 같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혹시라도 조선이 명을 치면 어쩌지? 라는 홍무제의 걱정은 멈추질 않습니다. 왜냐면 당시 명나라는 아직 신생 국가라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있었고 국원도 멸망했다고는 하나 아직 몽골군 잔여 세력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조선이 이들과 힘을 합치거나 아니면 여진족과 힘을 합쳐 요동을 정벌한다면 생각보다 문제가 커질 수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명실록에는 이런 기록도 나옵니다. 조선의 20만 강군이 요동을 치면 맞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무제는 조선을 칠 생각도 없으면서 자꾸 조선에 시비를 걸어서 겁을 주려고 하죠. 내가 보기에 이성계 니놈은 왕이 될 자격이 없다. 내가 대군을 끌고 나서면 조선을 무너뜨리는 건 순식간이니 알아서 잘 처신하도록. 또한 태조가 왕위에 앉은 뒤 사신이 이를 명나라에 보고하러 갔을 때 홍무제는 태조의 왕위는 인정해주지만 고명과 금위는 주지 않았는데요. 고명은 명나라에서 주변 나라의 왕을 인정해주는 문서이고 금위는 황제가 사용하는 도장이니 이 둘을 주지 않았다는 건 계속해서 조선이 명나라의 눈치를 보게 만들려는 의도였겠죠. 또한 홍무제의 조선 길들이기는 이 뒤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어느 날 명나라에 도착한 조선 사신. 이놈 봐라, 감히 황제 앞에서 앉은 폼이 그따위야. 여봐라, 천우를 매우 패서 다시는 저딴 식으로 앉지 못하게 하거라. 그 정도면 됐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괘씸해서 안 되겠어. 천우를 당장 돌려보내고 가는 길에 말도 주지 말거라. 걸어서 돌아가라 그래. 얼마 후. 아니 조선에서 온 사신은 왜 다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앞으로 조선 사신은 명나라에 입국 금지다. 얼마 후. 이성계 내 이놈! 조선인 천여 명이 왜구로 변장해서는 명나라 섬에서 해적질을 해갔다더구나. 내 이들을 잡아 신문하니 이성계 내 놈이 시킨 일이라고 다 자백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니 첫째 왕자나 둘째 왕자를 보내 직접 해명하도록. 그러자 태조는 고민에 빠집니다. 방우는 이미 죽었고 방관은 무인 출신이라 홍무제 앞에서 제대로 변론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아무래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녀석은 한놈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봐라, 방원이를 불러오거라. 부르셨습니까 전하? 사정이 이렇게 됐으니 네가 형들 대신 명나라에 좀 다녀오거라. 아무리 생각해도 너 말고는 이 일을 맡길 만한 자가 없구나. 염려 마시옵소서 전하. 나라의 중대사인데 신이 어찌 마다하겠나이까. 몸 조심하거라. 혹시라도 황제에게 거슬려서는 안 될 것이야. 예 전하, 걱정 마시옵소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명나라로 간 이방원. 아니 근데 이게 웬일? 우려와 달리 이방원은 명나라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고 돌아오는데요. 자네가 이방원인가? 예, 폐하. 앞선 일들은 오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 그건 걱정 말고. 여봐라, 이 이방원이를 극진히 대접하도록 하라. 예, 폐하. 홍무제는 이방원을 국빈으로 대접하며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데요. 게다가 이방원을 만난 명나라 관료들은 세자께서 친히 오시니 황제 폐하의 노여움이 누그러지셨나 봅니다. 저는 세자가 아닙니다.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아 그렇습니까? 이상하군요. 이렇게 능력도 출중하신 분이 세자가 아니라니요. 뭐 아무렴 어떻습니까? 곧 세자가 되시겠지요. 이렇게 이방원을 세자라고 칭하며 극진한 대접을 해주는 명나라 관리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방원이 극진한 대접을 받고 조선으로 다시 돌아온 후 이방원 때문인지 한동안 홍무제가 좀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얼마 안 있어 또 심술을 부립니다. 명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자가 억류되고 대신 명나라에서 보낸 문서가 도착했는데요. 문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조선이 보낸 표문과 전문을 읽어봤는데 어찌 이리 경박할 수가 있단 말이냐. 심지어 곳곳에 은밀하게 짐을 모욕하는 글귀까지 적어놨으니 도대체 내 놈들은 날 뭘로 하는 것이야. 당장 작성자를 잡아보내서 이를 해명하도록 하라. 표문은 황제에게 올리는 글이고 전문은 황태자에게 올리는 글입니다. 그런데 홍무제가 괜히 심술을 부리면서 이걸 잡고 늘어지니 조선 입장에선 담당자를 안 보낼 수가 없었겠죠. 아니 한동안 조용하다 했더니만 또 무슨 일이야? 표문과 전문은 누가 지었느냐? 표문은 정탁이, 전문은 김약항이 지었사옵니다. 일이 이렇게 됐으니 둘이 명나라에 다녀와야겠다. 하오나 전하, 정탁은 중풍으로 쓰러져 거동이 힘도옵니다. 그럼 김약항만이라도 보내자. 폐하, 우리의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신이 실수를 했사옵니다. 이는 모두 신의 무능함 때문에 발생한 일이오니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이 장난하나? 표전문 작성 책임자가 정도전이란 걸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당장 저놈을 잡아다 가두고 조선에서 정도전을 잡아오라고 명하거라. 이로써 홍무제의 목표가 정도전이란 사실이 드러납니다. 홍무제 성격상 정도전이 가면 무조건 죽일 텐데 당시 정도전은 조선에서 수많은 일을 책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태조 입장에서도 정도전만은 보낼 수 없는 터. 그러자 대신들은 고민에 빠지는데요. 그때 하륜과 권근이 등장합니다. 전하, 저희가 대신 다녀오겠습니다. 자네들은 표전문 작성에 관여한 적이 없지 않은가? 어째서 가려 하는가? 그렇다고 정대감을 보낼 순 없으니 저 독촉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라도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저쪽에서 명령하기 전에 저희 쪽에서 몸소 나선다면 황제 폐하의 마음도 조금 누그러지실 거라 봅니다. 신이 서둘러 명나라로 가
정대감이 올 수 없는 이유를 해명하고 돌아오겠나이다. 그래주겠나? 정말 고맙네. 그렇게 표전문 작성에 참여했던 정탁과 함께 명나라에 가게 된 하륜과 권근. 그런데 이번에도 홍무제가 난리칠 거란 조정의 예상과 달리 홍무제는 너그럽게 나오는데요. 정탁이 병들었다고 하니 하륜과 정탁은 돌아가고 권근만 남도록 하라. 예, 폐하. 감사드리옵니다. 권근, 너는 이방원이야 한패였지? 예, 폐하. 정한군과 종종 어울리곤 합니다. 그래, 내 너의 시짓는 솜씨가 좋다고 들었으니 한번 읊어보거라. 이방원과 친한 하륜은 바로 돌려보내고 권근도 이방원의 세력이라는 이유로 엄청 후한 대접을 해주는 홍무제. 그렇게 몇 달이 지난 후, 내 아직 너희의 죄를 용서한 건 아니지만 권근을 봐서 너희를 모두 돌려보내는 것이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폐하. 그런데 얼마 후 조선엔 권근만 홀로 돌아오는데요. 아니, 내 다 풀려났다면서 어찌 경만 혼자 온 것이오? 그게 말입니다, 전하. 앞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태조에 비었던 신덕왕후가 병에 걸려 고생하자 태조는 스님을 불러 기도를 드리게 하고 죄수들도 여러 사면하는 등 가진 노력을 다했는데요. 그러나 하륜과 권근이 명나라로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신덕왕후는 결국 죽고 말았고, 왕비가 죽었으니 이를 기리기 위해 왕과 신하들은 모두 상복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권근과 사신들이 명나라에서 풀려나는 날 홍무제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권근은 홍무제가 준 옷을 입었지만 나머지 셋은 신덕왕후의 죽음을 기리며 흰 옷을 입고 나타난 겁니다. 여기가 조선이냐? 내 분명 명나라에선 너희 조선일로 상복을 입으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 말이 말 같지도 않은가 보구나. 권근은 돌려보내고 이 셋은 다시 잡아 가두도록 하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뭔가 감이 잡히시나요? 홍무제는 조선에 불같이 화를 내다가도 이방원이나 이방원의 측근이 오면 후하게 대접하다가 또 다른 이들한테는 엄하게 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았듯 홍무제의 타겟은 오직 정도전. 따라서 정도전은 어떻게든 잡아와 죽이려고 한 반면, 그의 반대 세력인 이방원 세력에겐 티가 날 정도로 잘해주며 힘을 실어준 겁니다. 그런데 홍무제는 왜 이렇게까지 정도전을 싫어했던 걸까요? 이전 화에서 봤듯이 홍무제는 자기 황제 자리나 명나라의 위협이 되는 세력은 절대 가만두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이 건국된 후 정도전은 군사력 강화를 위해 훈련을 자주 했는데요. 게다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진도라는 전법서를 직접 개발해 장수들에게 공부까지 시키는 정도전. 홍무제는 안 그래도 조선에 20만 군사가 쳐들어오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보고를 받은 터인데, 정도전이 조선의 군사력 강화를 위해 이렇게도 애쓰니 당연히 안 좋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정도전을 없애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이런 강경책이 정도전을 더욱 자극해버리는데요. 전하, 우리가 계속 약하게 굴면 명나라의 요구는 끊임없이 높아져만 갈 것입니다. 명나라는 아직 개국 초라 혼란이 가득하니 우리가 요동을 치면 기필코 승리할 수 있사옵니다. 신이 그동안 열심을 다해 장수와 장병들을 훈련시켜 싸우니 요동 정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동 정벌이라는 초강수를 둔 정도전. 그러나 아니되옵니다, 전하.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칠 수는 없사옵니다. 또한 명나라가 아직 개국 초라고는 하나 슬슬 혼란이 잡히고 나라가 안정되고 있사옵니다. 지금 요동을 쳐서는 아니되옵니다. 거기다 김사영이 거듭니다. 안 그래도 각종 부역으로 백성들이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일으켜 또 전쟁에 나서라 하면 민심이 어지러워질 수 있사옵니다. 하지만 남은은 정도전 편을 들죠. 그렇지 않사옵니다, 전하. 정대감의 노력으로 군대도 강해져 있고 군량미도 넉넉히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우리의 옛 땅을 되찾을 수 있겠사옵니까? 내 잠시 고민해 볼 테니 시간을 주게. 그런데 얼마 후 명나라에 억류돼 있던 사신 셋이 처형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태조의 마음은 요동정벌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렇게 조선은 전시동원 체제가 되어 각지에서 군대가 훈련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부터 일체 사병 소유를 금지하니 왕자, 종친, 공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병을 해산하고 관군에 편입시키도록 하라. 뿐만 아니라 사병들이 지니고 있던 무기들은 모두 국가에 헌납하라. 가별초라는 특수 사병 집단의 힘으로 여러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태조 이성계. 그에게 가별초가 있었기에 고려 시절에 누구도 이성계를 함부로 할 수 없었고 이를 보고 자란 이방원도 자기 사병을 열심히 키우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전시동원이라는 좋은 명목으로 사병과 무기를 전부 빼앗기면 이방원으로서는 안 그래도 정도전과 세자 이방석이 싫어 죽겠는데 반항 한번 못해볼지도 모르는 지경이죠.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 했습니다. 태조와 정도전이 요동정벌에 집중하느라 긴장이 풀어진 틈을 타 이방원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1차 왕자의 난은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버전은 실록에 적혀져 있는 내용 그대로인데 아무래도 태조실록을 작성한 게 태종 이방원 시절이고 작성자도 이방원의 참모인 하륜이라서 강력한 악당 정도전을 물리치기 위해 엄청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어렵게 승리를 쟁취한 듯한 뉘앙스를 풍기려고 노력했겠죠. 그래서 후대에 학자들이 재해석한 버전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버전을 모두 살펴볼 건데 먼저 실록 속 1차 왕자의 난부터 함께 보실까요? 실록에서의 1차 왕자의 난은 정도전, 남은 등 정도전 일당이 세자 이방석에게 위협이 되는 다른 왕자들을 제거하려고 모의한 데서 시작됩니다. 전하께서 병환에 드셨네. 이때를 기회삼아 왕자들을 처단해야 하지 않겠나. 네, 일단 전하께서 많이 아프셔서 거처를 옮겨야 한다는 핑계로 왕자들을 궐내로 부르도록 하겠네. 그럼 내 미리 궁궐 노비들과 전하의 사병인 갑사들에게 지시해서 왕자들이 도착하면 죽이라고 지시하겠네. 그리고 우리도 밖에서 호응하는 걸세. 좋아. 명심하시게 절대 실수는 없어야 하네. 그렇게 1398년 8월 26일 정도전 일당이 거사를 감행하기로 결정한 날 근정전 밖에는 이방원, 이방의, 이방간 그리고 이화와 이재가 모여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이방원의 집에선 아내 민씨가 동생 민무질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밖에 누구 없느냐? 예 마님, 무슨 일이십니까? 너는 얼른 근정전으로 가서 서방님을 모셔오거라. 예, 근데 무슨 이유로 오시라 할까요? 내 배가 심히 아프다고 전하거라. 예, 알겠습니다 마님. 아이고 나으리, 마님께서 갑자기 배가 심하게 아프시답니다. 빨리 집으로 가보셔야겠습니다. 뭐? 알겠네,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서둘러 가보게나.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이방원은 민씨, 민무질과 대화를 나누는데 서방님, 아무래도 정도전과 남은의 움직임이 수상합니다. 그들이 서방님을 해치려 하는 것 같으니 대비하시는 게 어떠신지요? 그게 좋겠소. 민무질 자네는 이숙범과 함께 우리를 따르는 자들을 되는 대로 무장시키도록 하게. 민무질에게 무장을 지시한 이방원은 다시 궁궐로 향합니다. 전하 깨어서 많이 아프셔서 거처를 옮기고자 하니 다들 안으로 들어오라 하십니다. 호위들을 물리치고 들어오시지요. 이 말에 이화와 이재는 들어갔으나 이방원은 갑자기 형들을 불러세우는데요. 잠깐만요 형님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궁문 앞에 불이 꺼져 있습니다. 이는 정도전이가 우리를 죽이기 위해 사악한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게 틀림없으니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더니 곧장 말을 타고 집으로 달려가는 이방원. 이방원은 집으로 가던 중 이방번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는데 하여 내 거병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너도 나를 따르지 않겠느냐? 저는 됐습니다. 딱히 방석에게 알릴 생각도 없으니 형님 뜻대로 하시죠. 이방번은 이방원에게 가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방원의 쿠데타를 정도전에게 알리지도 않고 가만히 집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방원이 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이방원을 따르는 자들이 모두 무장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엔 이거의 부자, 이숙번, 조영무, 민무구, 민무질 등 훗날 공신이 되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있었고 이들을 포함해 약 40여 명의 장정이 부인 민씨가 미리 몰래 숨겨두었던 무기로 무장해 있었는데요. 그런데 무기가 몇 개 없어서 몇 명은 창을 꺾어 둘로 나눠가지고 10여 명은 그것조차 없이 그냥 나무 막대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촐한 군대를 이끌고 광화문으로 진격하는 이방원. 소식을 들은 세자 방석은 직접 무장을 하고 맞서 싸우려 했는데요. 적의 형세가 어떻느냐? 저하, 적의 군대가 남산까지 가득 차 있습니다. 뭐라? 이럴 수가. 그 많은 군대를 어찌 상대한단 말이냐? 세자 저하가 전의를 상실한 듯 하옵니다. 귀신이 나를 도왔구나. 이제 여긴 됐다. 정도전 일당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자. 그 시각 정도전과 남은 등은 남은의 첩 집에 모여 술자리를 벌이고 있었고, 노비들은 이미 모두 잠들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왕자들을 죽이기로 한 날에 자기들끼리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라.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죠? 어쨌든 이방원 일행은 이곳에 도착해서는 집에 불을 질러서 놈들이 뛰쳐나오도록 하라. 그렇게 남은 등이 불을 피해 뛰쳐나오다 칼에 맞아 죽었으나 정도전은 찾지 못한 이방원. 그런데 그때 배가 불룩한 사람이 저희 집에 숨어 있습니다. 정도전 내 이놈! 어서 나오지 못할까? 아니 정한군 어찌 이러시오? 일전에 정한군이 내 목숨을 살려주지 않았소. 그때처럼 이번에도 한 번만 더 살려주시구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당장 이놈의 목을 쳐라. 그렇게 정도전과 남은을 죽인 이방원은 궁궐로 돌아가 좌정승 조준과 우정승 김사영을 부르는데요. 정도전이 남은 등과 결탁하여 나와 내 형제들을 죽이려 했소. 그리하여 내 어쩔 수 없이 군사를 일으켜 그들을 죽였으니 그리하시게. 죄송합니다 나아리. 그들이 그런 음모를 꾸미는 줄 미처 알지 못하였사옵니다. 알고 있네. 일단 딴짓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시게. 너는 가서 조운과 박이를 불러오거라. 당시 조운과 박이는 궁궐 수비대장이었습니다. 그중 조운은 이미 이방원에 붙은지라 수비대의 무장을 해제시켰지만 영문을 모르는 박이는 형세를 살피러 나왔다가 죽고 마는데요. 이쯤 되면 마무리된 듯합니다. 이제 세자를 패하시고 나으리께서 세자 자리에 오르시죠. 아니다. 이 일은 다 적장자가 아닌 첩의 자식이 세자 자리에 올랐기에 발생한 일이니 적장자가 세자가 되는 게 맞아. 얼른 가서 방과 형님을 모셔오거라. 당시 쿠데타 세력에 가담하지도 않았던 이방과는 어리둥절해하며 거절하지만 이방원은 끝까지 우겨서 이방과를 세자로 삼는데요. 자, 그럼 이쯤에서 실록으로 본 1차 왕자의 난을 끝내고 역사가들이 해석한 버전으로 다시 한번 봐볼까요? 역사가들이 해석한 1차 왕자의 난은 정도전이 요동 정벌을 위해 사병을 협파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요동 정벌을 위해 사병을 협파하고 무기를 걷어간다 하오. 이대로 있다가는 내 사병도 무기도 모두 뺏길 것 같은데 어디 좋은 방법 없소? 염려 마시지요. 제가 이미 무기를 상당 부분 빼돌려 처가에 숨겨뒀습니다. 오, 고맙소 부인. 한편 얼마 후 정도전은 혹시라도 이방원이 나쁜 마음을 먹을까봐 이방원의 참모 파륜을 이방원에게서 떼어놓기 위해 충청도 관찰사로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전의 의도를 눈치챈 하륜은 충청도로 가기 전 이방원을 찾아가는데요. 사병도 빼앗기는 마당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면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찌해야 하오? 무슨 계책이 없소? 다른 계책은 없고 오로지 선수를 쳐서 적들을 제거하는 것뿐입니다. 다만 이것은 아들이 아버지의 군사를 상대로 반기를 드는 것이니 당연히 전하께서는 크게 놀라시겠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허나 거병하기엔 군사가 부족하오. 만산 군수 이숙번이 정릉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제가 그에게 이미 말해뒀으니 그가 군대를 이끌고 상경할 때 그 군사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때마침 태조가 병에 들어서 몸져 눕자 이방원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때 정도전과 친한 사람 중에 이무란 자가 있었는데 이무는 이방원이 숨겨둔 첩자로 정도전 일당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방원에게 보고하고 있었는데요. 내일 정도전과 남은 등이 한데 모여 술자리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들이 모두 취하면 그때 거사하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알았네. 그럼 부인은 정도전이 술자리를 갖는 걸 확인한 후 나를 부르도록 하시오. 좋아요. 그리고 거사 당일 이방원은 형제들을 만나기 위해 근정전으로 가고 민씨는 정탐꾼을 보내 정도전의 술자리가 무르익었음을 확인합니다. 여봐라, 가서 서방님을 모셔오거라. 내가 갑자기 배가 심하게 아프다고 하면 될 것이야. 예, 마님.
그렇게 이방원이 집으로 돌아왔을 땐 이방원을 따르는 세력뿐만 아니라 이숙번의 군대도 모여 있었는데요. 무기는 충분한가? 제 처가에 숨겨뒀던 무기가 있으니 충분하고도 남아요. 그럼 서둘러 전부 무장시키게. 그러곤 다시 궁궐로 향하는 이방원. 뒤이어 내시가 들어오라 하자 이방원은 궁문 불이 꺼져 있단 걸 핑계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이방원은 집에 돌아오는 길에 방번에게도 함께 하자 하나 방번은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온 이방원은 거병을 시작하는데요. 정도전과 남은 등이 나와 내 형제를 죽이려 한다. 이들은 적장자가 아닌 서자를 세자 자리에 올리고 나라를 어지럽혔으니 내 어쩔 수 없이 거병하여 이들을 죽이려는 것이니라. 그렇게 광화문으로 향하는 이방원의 군대. 적의 형세가 어떻느냐? 저하, 적의 군대가 남산까지 가득 차 있습니다. 뭐라, 이럴 수가. 그 많은 군대를 어찌 상대한단 말이냐? 세자 저하가 전의를 상실한 듯 하옵니다. 그래, 이 정도면 됐다. 일부는 여기 남아 세자가 딴짓하지 못하게 지키고 나머지는 나를 따라 정도전을 잡으러 가자. 그렇게 정도전이 술자리를 벌이는 장소에 도착한 이방원. 집에 불을 질러서 놈들이 뛰쳐나오도록 하라. 남은 등은 칼에 맞아 죽고 뒤이어 정도전이 나오는데요. 삼봉, 할 말은 없으시오. 내 30년 긴 세월 동안 고난 속에 쌓아온 업적인데 한 잔 술에 그만 다 허사가 되었구나.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인 정도전. 이후 이방원은 조준, 김사영을 잡고는 궁궐 수비대를 무장 해제시킨 뒤 형 이방과를 세자로 추대합니다. 전하, 그렇게 계속해서 폐세자를 붙들고 계시면 아니되옵니다. 속히 폐세자를 내보내소서. 아니되옵니다, 저하. 나가선 아니되옵니다. 설마 형님이 절 죽이기야 하겠습니까? 나가보겠습니다. 그래, 조심하거라. 그리하여 이방석이 궁을 나서는데 이거이 등 이방원의 수하들이 의논하여 그를 죽여버립니다. 뒤이어 이방번도 궁을 나서자 그도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아끼던 이들을 너무 많이 잃은 태조. 더 이상 힘도 없는 태조는 이방원의 뜻대로 이방과를 세자로 삼으면서 1차 왕자의 난이 끝이 납니다. 어떤가요? 실록 속 1차 왕자의 난과 역사가들이 재해석한 1차 왕자의 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엔 어떤 게 더 진실 같아 보이시나요? 이미 오래전 일이라 진실을 알 순 없지만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해 이방석과 정도전은 죽고 조선의 2대 왕, 정종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